안녕하세요. 중고학과 학회장 17학번 박상재, 부학회장 19학번 서다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중국학과 17학번 이창섭, 19학번 이소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X. 제가 중국학과 오게 된 이유는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 미래의 중국이 막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부모님 중국학과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저는 중국학과 온 꿈까지는 아니고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회사 출장 때문에 이제 중국에 잠깐 유학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어를 그나마 자신 있어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학과를 이제 와야겠다고 처음부터 이제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할 줄 아는 게 중국어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중국학과를 오게 됐는데 오면서 조금 중국어에 대한 이렇게 꿈이 좀 틀이 잡힌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만났던 사이였는데 대학교 와서 대학교 와서 알았어요, 알게 됐어요. 그 사실을 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 살았던 인연이 좀 깊은 그런 사이인 것 같아요. 네, 깊진 않고요. 깊진 않고 오케이. 보통 같으면 중국학과라고 하면 중국어만 되게 전문적으로 하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양한 분야를 배우거든요. 정치, 경제, 뭐 문화 등등 되게 많아요. 다양하게 배울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중국어 프리토킹이라는 수업에서 한국어를 안 쓰고 중국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중국어 수업이 재밌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 오! 저는 지금 현재 듣고 있는 중국어 프리토킹이라고 수업을 듣고 있는데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면접 준비를 중국어로 해주시는 거예요. 면접관이 되어보기도 하고 면접자가 되어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게 저는 되게 재밌게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이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데 해외 복수학위 제도라고 TOEFL2가 있는데 남서대학교에서 2년 있고 북경이나 상해대학교 가가지고 2년을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이래서 학위가 두 개 나와가지고 이쪽 대학교에서도 졸업을 했고 저쪽 대학교에서도 졸업을 했다는 학위증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거 중국 가는 건 아니고 한중문화교류회라고 학교에 다니는 중국인들이랑 저희 중국학과 한국인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한국어 가르쳐주고 중국어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말은 안 통했지만 그래도 중국어가 좀 이렇게 들리니까 좀 느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한국어를 가르쳐주니까 그 친구도 좋고 와. 일석이조였습니다. 완전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제가 1학년 때 너무 놀고 싶은 마음에 화장실을 가겠다 하고 밖으로 나가서 놀다 온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알고 계시더라고요. 누구나 한 번쯤 그래볼 수 있지만 1학년 때 밥을 먹다가 친구들끼리 소맥 한 잔 고! 이래가지고 한 잔 먹다가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고 세 잔이 네 잔이 되다가 술 냄새 펄펄 풍기면서 중국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X 오! X? 예전에 저희 졸업하신 선배님들 보면 그냥 다 취직을 해 있고 또 잘 다니고 있어서 만족스럽게 저는 취직하기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도 솔직히 저는 지금 상황에서 든 거거든요. 솔직히 X인 지금 교사이신 분들도 계시고 승무원, 무역 쪽 가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이 어려운 것뿐이지 조금만 버티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문 계열이 또 요즘에 코로나 시국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 학과를 와도 다른 길은 다 열려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중국학과에는 교직도 있고 연계 전공도 있는데 저도 지금 복수 전공으로 무역학과를 하고 있는데 중국어를 가지고 무역 쪽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해서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추억을 쌓고 얼마나 재밌는 경험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다 좋은 분들, 이제 교수님들, 뭐 선후배분들 다 계시니까 편하게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은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저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의 이제 소개 영상들도 많이 있을 테니 저희 남서울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저에게 찾아오신다면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밥 사드리겠습니다. 술도 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이첸!